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일반인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반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화이자 3차 백신 접종을 추진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 관리 업체인 화천대유 법인 계좌와 대주주, 그리고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고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5개월 전 금융당국이 포착했습니다. 이 첩보를 토대로 경찰은 불법성이 있는지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사퇴 전에 얻은 표가 무효 처리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특정 후보의 경도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당규를 바꿀 수 없고 바꾸더라도 소급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강원 동해안 백사장의 침식 현상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가 빠른 속도로 쓸려나가면서 평평했던 백사장에는 거대한 절벽이 생겼습니다. 현장 취재합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코로나 때문에 기대 반, 불안함 반으로 귀성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 국민 70%가 백신을 맞았지만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2천 명을 넘겼습니다. 얼마나 더 맞아야 하는지 또 부스터샷은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인데요.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을 준비하던 정부 방침에 FDA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첫 소식 염정원 기자입니다. 표결 전 양측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이미 추가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관계자도 미 식품의약국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If we had not started booster doses at the end of July, we would have come to the capacity of Israel hospitalization capabilities and probably have gone beyond it. 화이자 측은 이스라엘 60대 이상 고령층 110만 명을 분석했더니 추가 접종자의 감염 위험은 11배가, 중증 발생도는 20배가 낮아졌다고 주장했지만 자문단은 편향된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t's not clear to me that the data we're seeing right now is applicable and necessary general population. 결국 자문단은 접종을 완료한 16살 이상 전원에 대한 8개월 뒤 추가 접종 승인안건을 16대 2로 부결했습니다. One of the issues in this is that much of the data that's been presented is being discussed today is not peer reviewed and has not been reviewed by FDA. 대신 65살 이상과 의료 종사자 등 감염 노출에 취약한 직업군에 대해서만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주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계획했던 바이든 정부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문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FDA는 전통적으로 따랐습니다. FDA의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나옵니다. 내년 부스터샷과 항염기 신규 접종을 위해 mRNA 백신 예산 2조 4천억 원을 확보한 질병관리청은 접종 대상 등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한편 이번 연휴에는 해외여행 용기 내서 떠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직 조심할 것도 많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인데, 바로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홍유라 기자가 가봤습니다. 한적하던 인천공항이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4박 5일 동안 괌으로 여행 가는 단체 관광객이 모인 겁니다. 2, 3년 된 것 같아요. 오랜만이라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2년 만에 비행기를 타보는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는. 기분이 되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6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일정에는 해외 신혼여행을 간절히 원했던 부부가 함께하고, 제주도보다는 이제 해외로 가고 싶었는데 마침 여행 상품이 있어서 네, 가게 됐습니다. 떨리고 설레고 긴장도 돼요, 사실. 모녀 여행을 위해 하루빨리 백신을 맞은 딸도 동행합니다. 엄마랑 같이 떠나게 됐어요. 원래는 제 차례가 되려면 아직도 이제 멀었었는데 이제 그 자녀 백신을 빨리 맞았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전으로는 4번의 PCR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그런 것 때문에 100%는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서도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네, 보내고 오려고요.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고
젊은 연령층 접종자도 늘면서 해외여행 수요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밤 10시가 넘어 외국인들이 점령한 홍대 거리, 바로 지난 주말 뉴스에서 고발했습니다. 추석 연휴는 어떨까요? 어젯밤 합동 점검에 저희 취재진이 동행했는데 이러고도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지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밤. 오후 10시를 넘었지만 거리에는 한껏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로 20대와 30대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열린 구청과 경찰의 합동점검. 경찰관들이 해산에 나섰지만 따르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골목으로 숨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도를 넘어 차도 위를 걷다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위험하시니까 인도로 올라가서. 오늘 새벽 다시 홍대 거리를 가봤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영업 제한이 풀리는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아 깜깜한데도 한 업소 앞에 외국인들이 하나둘씩 도착해 길게 줄을 섭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연다는 입소문에 모여든 겁니다. 대부분 노마스크,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Drunk all night? Oh, yeah. 정원 초과 탓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는 다른 곳을 찾겠다며 발길을 돌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2,000명 안팎을 이어가는 상황.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확산세의 중대고비로 보고 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부가 무색하게 밤시간 홍대 거리에는 딴 세상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 전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맡았던 자산관리 업체죠. 화천대유 관련 계좌에서 큰 돈이 인출된 정황이 이미 5달 전에 포착됐습니다. 채널의 취재 결과 수상한 흐름은 법인 또 대주주 대표 계좌에서 나타났습니다. 첩보가 접수된 게 5달 전이고요. 경찰 수사는 현재 내사 단계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경찰에 통보한 건 지난 4월. 2019년과 2020년 사이 화천대유 대표인 이모 씨 계좌에서 고액이 인출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언론인 출신의 최대 주주인 김모 씨 계좌와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서도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통보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인출액은 이 대표가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FIU에 보고하고 FIU는 자금 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FIU가 경찰에 건넨 엑셀 파일 형태 자료엔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고 용산경찰서는 내사, 즉 입건하기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출된 자금의 규모와 인출 목적이 조사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불법성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배임 혐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규정상 입건 전 조사는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부패사건 전담부서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화천대유 같은 민간 투자자 수익은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죠. 그런데 채널의 취재진이 내부 보고서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이 지사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여현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7명의 개인 투자자는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고수익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높은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에 7억 원을 출자한 하나은행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2016년 당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위험도가 낮은 걸로 봤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최대 난관인 인허가에 대해선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라며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업무를 지원해 위험도를 낮췄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을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은행은 수도권 택지의 희소가치와 선호도 때문에 분양 위험도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했죠. 정 전 총리가 얻었던 표 전체 4% 정도가 무효 처리됐는데 이걸 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부지리로 과반을 얻게 될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선관위 결정대로 정세균 전 총리가 얻은 2만여 표 4% 득표를 모두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51.4%에서 53.7%로 이낙연 전 대표 31%에서 32.5%로 득표율이 바뀌었습니다.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한다는 당 규정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1위 득표자가 49.99%를 득표하면 결선 투표를 치르고 그 전에 누군가 사퇴하면 1위 득표자가 50%를 넘기며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가 되는데 대선 후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선 투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 어떤 투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무효표는 무효표인 것이지요. 투표자 수에서 무효표를 빼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경선 결과 불복을 시사하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당 선관위에서 당헌 당규에 의거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인데 경선 불복과 원팀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당 지도부는 규정을 고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그 어떤 개선을 지금 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말 호남 경선 결과가 접전으로 나올 경우 4% 무효 결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구치기냐 뒤집기냐. 먼저 민주당은 다음 주 4월이 걸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죠. 이재명 지사는 부부 동반으로 광주를 집중 공략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제주에서 광주로 북상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틀째 광주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광주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소금 비리 세력과 국힘의 부정 커넥션, 국힘 게이트가 땅속에 은폐돼 있다가 살아남아서 다시 새로운 얼굴로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 경선의 다음 순번인 제주를 찾은 후 광주로 북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4.3 특별법 통과 등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입법 대표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법안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법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4.3 특별법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이 지사 측은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등 메가톤급 이슈가 추석 밥상에서 찬밥이 됐다며 이 전 대표 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호남 경선 투표 대상 인원은 20만 4천여 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양측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야권에서 양강구도가 된 두 후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선택한 지역이 눈에 띄는데요. 윤 전 총장은 남쪽인 경남에 갔습니다. 또 홍 의원은 반대로 북쪽인 임진각을 찾았는데요. 남이든 북이든 모두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상징적인 지역이죠.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홍준표 의원의 고향인 창녕을 가장 먼저 공략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시장에 몰려든 시민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음식을 먹으며 직접 장을 보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친근감을 드러내며 구애에 나섰고 열띤 지지에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을 하면 여기 와서 살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뭐 진주는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그 저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시민 여러분 다 아주 반갑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마산과 창원, 그리고 한반도 최남단 김해까지 하루 동안 경남 지역 5개 시장을 돌며 보수 지지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북단 경기 파주의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실향민과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숨기고 그리고 뒤로 빼고 국가적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홍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문재인 정권이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윤석열, 홍준표 2강 체제로 재편되면서 보수 지지층을 향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여랑 이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일반인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인들은 특히 소신 바꿨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하루 만에 바꾼 사람이 있어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과잉 수사했다 이런 소신을 강하게 밝혔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족을 도려고 하는 수사는 없어요. 이랬던 홍 의원이 하루 만에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며 국민들 생각에 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저도 사실 좀 의외였던 게 홍 의원도 뭐 충분히 파장을 계산하고 한 발언이긴 했을 것 같아요. 진중권 전 교수는요. 네. 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홍 의원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최근 홍 의원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2030 세대 공정에 민감한 이들의 반감까지 샀는데요. 네. 홍 의원 SNS에는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법치인데 거기서 가족이 왜 나옵니까? 조국 옹호를 하다니 실망입니다. 이 같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빠르게 사과하는 게 수습하는 거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칫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 의원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란을 조기에 차단에 나선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민영 의원단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그 응원단이 완전히 자영민 그랬거든요.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불편함을 느끼셨을 여성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곧바로 사과했었죠. 네.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정치인의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의 비닐 주머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경선 후보 중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만났거든요. 이 대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와서 최재형 전 원장과 냉면 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회동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비단 주머니는 못 드려도 제가 뭐 비닐봉지 하나씩은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에 윤석열 후보 들어오면 뭐 비단 주머니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비닐 주머니를 주고 있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이 대표 그동안 대선 후보의 갈등설, 경선을 논란 등으로 리더십 위기를 겪기도 했죠. 이 같은 논란으로 조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표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경선 기간인 만큼 그 부분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선 후보 가운데서 이 대표를 비판하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좀 달라지고 있죠.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이 먼저 이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2030 표심을 잡으려면 이 대표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취임 100일 선물을 유치타라고 들어봐주셨는데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책상 위에 두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치타가 진짜 빠른데 멀리 못 뛰는 경향성이 있어서 항상 그래서 아직 안 뛰고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로 정확히 취임 100일이 됐는데요. 남은 임기가 더 많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실패를 다시 잘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더구나 임기 중에 대선이라는 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동해안 가면 펼쳐지던 하얀 모래사장이 온데간데 없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서 이런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는데 전문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사태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가파른 절벽이 생겼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해수관이 드러났고 그네 의자는 밑바닥을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 옹벽까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안 침식 현상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심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6월 당시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올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심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 한 거의 40년 살았는데 처음인데?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정확한 원인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한 지가 2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없었어요. 특별한 원인은 어떤 인위적 행위나 별로 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해변도 마찬가지. 태풍과 너울성 파도로 백사장이 도로 인근까지 깎여나가면서 제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매년 모래를 붓는 복구 공사를 벌이지만 그때뿐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경포해변 역시 해안 침식으로 산책로 기둥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태풍들하고 너울성 파도들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침식되어 있거나 한 데는 응급 복구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 해변 102곳 중 해안 침식 등급이 심각 단계인 곳은 49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33곳이나 늘었습니다. 동해안 백사장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때문에 주민들과 유학생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낯선 종교, 낯선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직접 부딪히고 있는 현장입니다. 배유미 기자가 가봤습니다.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골목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승용차가 막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철골 구조물만 세워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근 대학에 유학 온 무슬림들이 기도처로 쓰던 가정집을 사원으로 증축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 사원 건축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당초 건축허가를 내줬던 관할구청은 지난 2월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5달 뒤 법원이 공사 중단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지만 주민들 반발에 공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7년간 기도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사원이 생기면 지역이 슬럼화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 골목 6집 사는데 즉 130평이 사원이 들어오면 우리 어디에 삽니까? 무슬림 유학생들은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 탓에 공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They are calling us terrorists. Why are you blaming on our religion? Why are you targeting us? So this is quite like hurting for us. 구청과 시민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일이 자칫 외국 문화와 종교에 대한 혐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민 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제 저는 지하철 4호선에서 나온 안내 방송입니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기관사는 승객들을 상대로 이런 고소를 했을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무자비한 폭행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뇌사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맬 때도 가해 남성은 병문안 한번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해함 인정하시는 거예요? 폭행하신 이유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유족분들한테 할 말 없어요? 네, 가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피해 여성인 25살 황모 씨가 지난달 17일에 숨을 거두면서 경찰은 가해자인 황 씨의 남자친구에게 상해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주변 CCTV엔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황 씨가 맥없이 쓰러지는 장면과 함께 남자친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 씨를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황 씨는 3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사건 이후에 경찰은 남자친구에 대해서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황 씨가 숨진 뒤에야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왜 판단이 바뀌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황 씨가 살아있었냐, 숨진 뒤였냐는 겁니다. 단순히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경우와 달리 상해가 원인이 돼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엔 형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네.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할 때 상해로 신청했을 때 그 법원에서 도주 우려 판단하는 것과 상해 치사라고 적용을 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범죄 중대성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 씨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해 생긴 뇌출혈이라는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 남자는 그 사건 당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황 씨가 의식을 잃자 119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황 씨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엔 폭행 이후 남자친구가 쓰러진 딸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옮겼고 한참을 방치해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쳤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황 씨의 어머니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의 주장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남자친구가 황 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네. 황 씨를 계속해서 폭행했거나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예, 어머니 애끓는 심정이 참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불켰는데 요즘에 데이트 폭력 사례가 많아집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네, 경찰에 신고된 데이트 폭력 건수는
2017년 14,000건에서 2019년엔 2만 건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폭행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혼인신고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네,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니죠.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연휴라고 편히 쉬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2년째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 옆으로 보이는 방호복 10분만 입어도요. 땀이 절절 흐릅니다. 언제까지 힘내라는 격려만으로 이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서상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고 허리엔 호흡 보조장치를 찹니다. 음악 격리병동에 지원한 지 1년 6개월. 집에 안 내려간 지는 1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늘 미안하죠. 사명감 하나로 버티지만 끝이 보이지 않은 대유행 터널에 지쳐갑니다. 그러면 환자 수 대 간호사 이렇게 보는 비율이 많게는 막 20대 1도 되고 네. 중환자인 경우에도 10대 1까지 그렇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가져다 주냐? 밥을 이걸 지금 먹으라고 갖다 주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간호사고 지금 시국에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정말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경고음. 혹시 숨쉬기 더 힘들어졌는지 좀 물어볼래요? 상태가 악화되면 호흡관리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치료를 아무리 해도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방호복을 벗으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일이 고된 만큼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계속 연중 계속 구하거든요. 5, 60명이 더 와야 되는데 계속 매주 면접을 보죠. 끝도 없이 밀려드는 검사자들. 문진표를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하루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찾는 선별 진료소. 막 땀띠도 나고 막 발도 간지럽고 막 이러면서 엄청 몸이 지쳤는데 검사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 명의 접촉자라도 찾기 위해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관들은 연휴가 두렵습니다. 추석에 이동이 많아서 확산될까 봐 저 염려되고 있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선 이들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다시 재회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요즘은 기업 입사 시험도 비대면 또 화상 면접을 많이 도입했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선 어떨까요? 시간은 줄고 비용은 늘었습니다. 왜 그런지 조윤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막막하다, 답답하다. 사야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정점을 더 살려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유행으로 면접관 앞에 마주 앉는 면접 대신 화상 면접이 대세입니다. 실제로 365개 기업 중 54%가 화상 면접을 진행할 정도 취업 준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온 매무새를 만지고 빼곡하게 쓴 자기소개를 펼치더니 너무 어두운가? 제 삶의 비법인 거침없는 행동력과 어디서 취업 준비 중인 이선영 씨. 화상 면접은 날 드러내기 위한 연습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면은 초점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눈이 계속 깜빡거리다 보니까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고개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리고 눈빛 하나까지도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경지도 사고 돈을 들여서라도 좀 비싼 캠을 산다든지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리가 좋지가 않아서 이제 마이크를 산다든지 몇십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용 채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런 노트북이나 웹캠 등 준비 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준비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면접 준비 예상 비용이 평균 48만 원,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가 더 든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학 캠퍼스를 찾아다니던 채용 설명회 모습도 바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기업들은 MZ세대에 맞춰 메타버스 형식으로 직무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채용 문화로 취준생들의 시간은 절약됐지만 비용 부담이란 짐도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벽에 뚫린 구멍에서 손이 나와서 커피를 서빙해 줍니다. 일본에 최근 이런 카페가 등장했는데요. 단순히 이색적이다라고만 하기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범석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벽에 뚫린 네모난 구멍을 통해 주문표를 전달하는 손님들. 잠시 뒤 또 다른 구멍에서 복슬복슬한 곰 인형 손이 나타나 음료를 전달하고 빨간 장미도 건넵니다. 다정하게 손도 흔들어 줍니다. 벽에 안이가 있는데 속에서 상품을 다시 받아서 느낌.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옆 한켠에서 영업 중인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료도 뽑아내느라 분주합니다. 곰손의 주인공들은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는 여성들입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과 폭언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던 여성은 곰손 장갑을 낀 뒤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님 대면은 여전히 어렵지만 곰 장갑을 착용한 손은 거리낌 없이 커튼 밖으로 내밀며 외부와 교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곰손으로부터 이 커피를 넘겨받았습니다. 대인기피증 등을 겪는 이들은 이 곰손을 통해 손님과 이 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조금씩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인기피 증세가 심해져 나타나는 은균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일본인들은 11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이제 중장년이 된 히키코모리는 고독사에 내몰렸습니다. 끔찍한 범죄도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과 학부모 2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수십 년 동안 집 밖에 나온 적 없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참다 못해 살해하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들 중 40% 이상은 직업을 아예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한 뒤 은둔형으로 변했다고 답했습니다. 멘탈은 弱い, 繊細なんだけれども その人たちのケアっていうのがほとんどない社会, 癒しの空間を作り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청년 문제를 정확히 살펴볼 공식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우리 청년의 3% 정도가 집 밖에 나가지 않거나 편의점 정도만 외출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극장가가 명절 대목을 놓친 지 2년째 접어들었지만 이번 연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화제작 3편이 개봉하고요. 백신 맞은 관객들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쫓는 범죄 영화 보이스.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 돈만 찾으면 돼. 동료들 돈까지 30억. 1980년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족 영화 기적. 아주 빨리 간이역 다량하는데 제정신이라. 그냥 만드시도. 그냥 우리가 지부시도. 중화권 스타들을 내세운 마블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까지. 추석 연휴 극장가의 3파전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저녁을 해서 오랜만에 영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추석 대목을 정조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을지 관심입니다. 코로나19 2년차를 맞은 극장가에서 개봉작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관객 수는 36만여 명.
직전 주말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추석 연휴 5일간 모두 180만 명이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올해 300만 전후 관객이 본 영화가 나오며 청신호가 켜진 상황. 둘 다 서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여서 극장에서는 따로 코로나 감염 사례도 없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20% 정도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연휴 관객 수 추이는 다른 작품들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감독들, 이름 있는 감독들, 연출자, 그리고 블록버스터들의 개봉이 조금씩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 최종 성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최현미 선수, 국내 유일의 여자 복싱 세계 챔피언이죠. 오늘 아홉 번째 방어전에서 또 챔피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9개월 만에 링 위에 오른 WBA 슈퍼패더급 챔피언 최현미. 5라운드 KO 승 공약 때문인지 무리하게 접근하다 도전자 다실바에게 펀치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5라운드 최현미의 펀치가 제대로 들어갔고 다실바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특유의 아웃복싱이 살아나면서 최현미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왼손 펀치를 연달아 던지며 다실바를 구석에 몰아넣은 채 8라운드를 마친 최현미. 9라운드 바디샷을 적중시키며 한 번, 혼을 쏙 빼놓는 소나기 펀치와 바디샷으로 또 한 번, 다실바를 쓰러뜨려 TKO 승을 거두며 무패 전적을 이어갔습니다. 5라운드 안에 한번 승부를 보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맷집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13년간 세계 챔피언인 최현미는 스폰서가 없어 9차 방어전밖에 치르지 못한 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했습니다. 최현미는 올해 말 WBC 챔피언 테리 하퍼를 이겨 통합 타이틀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랜만에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태풍이 강타했던 제주도에도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청명한 가을 하늘이 반겼는데요. 내일도 전국 어디에 계시든 쾌청한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고요.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단계로 바깥 활동에 적합합니다. 다만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피부 화상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가장 강하겠습니다.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이 28도, 전주 28도, 대구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엔 서늘해서 외투가 필요하겠고요. 비가 내릴 화요일과 수요일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